이 앞에 치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? 이게 주머니가 옷이 너무 어려운 옷이어서 포즈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몸 살짝만 들어볼까요? 아, 요가야. 너무 요가야.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. 네. 네, 됐나요? 네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이제 귀여운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, 그쵸? 제가 오늘 아가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서른 살 아직 안 됐지? 29살에 아가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너무 잠이 덜 깼습니다. 지금. 그런 말씀 우리 판다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, 아우,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우리 29개월처럼 귀엽게 살자고요. 우리 29개월 여러분들 화이팅!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너 왜 키 컸어? 어? 언니 나한테 키가 작은 거 같아요? 아니야. 그치? 내가 좀 더 큰 거 같아. 했는데 몸이가 부른다고 하더니 결국엔 다시 묶으러 갔습니다.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죠. 네? 아니 아까 전에 여기 기댔던 엄마 폰? 다들 우리 한번 쳐다보고 아, 진짜
아 나만 인터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아 나 이렇게 해요? 아하 힘드시겠다. 난 눈치챘지. 사고망치. 아까워. 안돼. 안돼. 먹어도 돼요?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느라고 사실 텐션이 늦게 조금 발휘가 됐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.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까지 열심히 해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좀 이런 언니랑 이런 다양한 걸 많이 찍고 싶어요. 네, 저희가 이런 다양한 화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초봄에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판자들 안녕.